자, 손목에 힘을 풀고 손가락 끝으로 정수리를 톡톡 두드려 보세요. 머리를 맑게 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충분히 자극이 되면 눈 아래로 내려와서 눈 주위를 두드립니다. 눈의 피로를 푸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자, 톡톡 두드리면서 통증이 있는 부위는 약한 자극으로 보다 더 여러 번 자극합니다. 자, 이제는 관자놀이를 톡톡 두드려 보세요. 관자놀이는 시신경과 뇌신경이 연결된 부위이기도 하죠. 눈을 맑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위턱과 아래턱 사이를 톡톡 두드려 줍니다. 귓구멍 앞쪽에서부터 코 안쪽으로 두드려 보세요.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 주어서 밝은 표정을 갖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자, 이제 귓볼 아래를 툭툭 두드려 보세요. 아주 약한 자극이지만 굉장히 아프다는 느낌을 갖게 되실 겁니다. 말씀하실 때, 음식 드실 때 많이 쓰셨던 근육인데요. 지금처럼 톡톡 두드려 주시면 얼굴선을 예쁘게 하고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턱 안쪽까지 톡톡 두드려서 모아줍니다. 귀를 잘 자극해 보세요. 신장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전신을 간접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